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붕가붕가에 대한 모든 것. 약간 자극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다른 나라도 그런가? 항상 붕가붕가 하면 성적 행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게 우리나라는 붕가붕가라는 단어랑 마운팅이란 단어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영어로는 마운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험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운팅은 올라타기가 되고요. 험핑은 붕가붕가가 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단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마운팅을 하면 되게 그 모습 때문에 좀 민망해하고 이게 성적 행위가 아닐까, 얘가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얘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다. 마운팅은 서열이 높은 개가 낮은 개한테, 서열이 높은 동물이 낮은 동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가 나한테 마운팅을 하는 것은 나를 우습게 보고 낮게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오해가 가장 큰데, 사실 강아지들의 이 마운팅, 험핑은 이 두 가지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운팅과 붕가붕가는 성적 행동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호르몬과 관계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는 암컷인데도 그래요, 왜 그러는 거죠? 얘는 암컷에 중성화까지도 했는데도 그래요. 네, 이게 성적 행위가 아니고 그냥 개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구별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싸우는 과정에서 되게 흥분해서 으르렁거리거나 털을 바짝 세우고 막 올라타는 행동이 아니라면 대부분 관심 끌기 행동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들끼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아마 집에서 이 마운팅과 붕가붕가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이걸 거예요. 행복하거나 사람과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마운팅, 붕가붕가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냥 흥분했을 때도 얘네들이 하나의 언어로서 이런 마운팅과 붕가붕가를 한다는 거죠.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적 행위의 붕가붕가와 그냥 나 좀 봐줘, 나랑 놀자, 나 지금 그냥 기분이 좋아, 이거랑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적 또는 자기 위로를 목적으로 마운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빠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 집 진짜 빠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빠르고, 머리, 이 얼굴과 목을 상대방에게 다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 마운팅 붕가붕가를 한다. 근데 보면 대부분 딱 팔로 잡고 이러고 막 조금 민망한 행위를 하지,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아요. 안돼!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중성화 안된 아이들의 그런 성적 행위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이 마운틴과 붕가붕가가 개가 개에게 올라타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올라타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곧 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올라타는 경우는 스트레스 또는 불안 아니면 관심 끌기 행동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개에게 올라타는 경우에는 놀다가 과흥분하는 경우 아니면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의 개념으로 올라타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개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사람에게는 민망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가 이 마운팅을 많이 하게 되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면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나이가 먹어서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서 얘 선생님 얘 그래도 마운팅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원래 혈중에서 돌아다니던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운팅이 서열과 관련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개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개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정보들을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고 어린 나이 때부터 놀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분했을 때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할 때도 나타나고 전이 행동이라고 해서 뭔가 스트레스 풀려고 나 지금 이 상황이 싫은데 전혀 쓸데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도 흥분과 스트레스에 상반된 충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죠. 새나개에서 정말 많이 봐요. 새나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개 특히 중성화한 반려견의 마운팅 붕가붕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성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심심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나 좀 봐달라고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오늘은 마운팅 붕가붕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